이번에 소리의 이코시스템 화이트페이퍼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은 백상욱입니다. 저희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은 안타깝게도 더 많은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좀 더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9월달쯤에는 뭔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정도만 소개하고 이 백선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것들을 오늘 이렇게 다 모인 자리를 빌어서 인사하는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 저희가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코리아가 뭔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친시장적인 어떤 정부의 노력과 여러 가지의 우리의 우수한 자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외에 좀 잘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걸 보고 저희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지만 굉장히 그 자료들이 저희 중심적이고 정말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잘 정립해볼까? 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많은 백선한 이름들은 주로 저희 내부용으로 썼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걸 가지고 우리 생태계를 한번 차근차근 찾아보자고 해서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후보로 고민했다가 마침 한 4, 5년 전부터 전 세계의 한 글로벌 그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랭킹을 매기고 있는 미국의 역시 거기도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커졌지만 컴파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랭킹 중에 마침 여기 한국, 특히 서울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한번 저희가 비교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 컴파스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 맞는 우리의 좋은 결과도 얻었고 결국에는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여주려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발견을 했고요. 또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한 3시부터 와서 컨퍼런스를 들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여성의 참여 문제, 여기서는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저희가 답은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를 던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문제, 그것도 글로벌에 있는 다섯 개의 도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거창하게는 코리아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전 세계 글로벌 에코시스템은 도시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저희가 300여 개 스타트업의 시리즈 단계별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정리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열심히 하는 다른 도시들에게도 뭔가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이 모임이 굉장히 뭐 저희가 프로젝트 네임을 코리아 스타트업 이코시스템 포럼이라고 했는데 단지 저 혼자의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어떤 뜻을 공감하는 민관, 어쩌면 저희까지 학까지 세 가지가 뭉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투 글로벌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두 번째는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고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정부 쪽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 쪽에서도 도움을 주셨고 이 프로젝트의 어떤 처음에 기획부터 같이 고민을 했던 빅뱅 엔젤스의 황병선 대표님도 같이 해서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희도 스타트업계에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저희가 여러 번 인터뷰를 요청을 드려서 별로 이렇게 넉넉한 비용도 드리지 않았지만 질문에 많이 응답을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내년에도 지속될 때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어떤 우리 스타트업의 에코시스템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텐데 그분들한테도 미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